다이와와 시마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할 만한 다른 메이커 릴이 있을까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다이와와 시마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할 만한 다른 메이커 릴이 있을까요?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 하이엔드 모델 그러면 요즘은 소형 릴이도 대형 릴도 다 100만원을 호가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이엔드 릴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메이커 브랜드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시마노와 다이와를 상대할 만한 다른 메이커가 없어요. 소형 릴에서는 2000년까지,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더 전 얘기입니다만, 그때는 시마노 다이와랑 거의 비슷한 종합 조그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마미야오피라든가 류오비라든가. 그래서 마미야오피의 당시에 하이엔드 릴은 에이펙스라는 거가 있었고, 류오비에서는 자우버라는 릴이 있었습니다. 마미야오피의 에이펙스라는 릴입니다. 이건 600번, 700번. 아, 이건 손잡이가 동그란 거는 망가져서 제가 이브의 그립을 그냥 끼운 거라 원래는 이렇게 T자형 핸들입니다. 2000년까지 이 마미야오피의 이 에이펙스가 시마노의 스텔라, 다이와의 지금 이그지스트의 전신이죠. 그 토너먼트 Z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항마였어요. 웬만한 충격에는 꿈쩍도 안 하는 완벽한 메탈 바디. 뭐 당시 마미야오피가 마미야라는 회사가 카메라 회사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만드는 바디하고 똑같은 금속을 썼다 그런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이 릴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안에 이 메인 샤프트, 이 메인 샤프트가 티타늄입니다. 일반 스테인리스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한 수 위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 드랙이에요. 드랙을 분해를 하려면 이 안을 나사를 다 풀어야 됩니다. 뭐 20년 전도 전의 모델이다 보니까 20년도 더 된 모델이다 보니까 뭐 요즘 리라고는 비교할 게 아니지만은 이 마미야오피가 조구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에이펙스도 진화를 거듭해 가지고 지금 훌륭하게 시마노와 다이와를 대체할 수 있는 릴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미야오피 말고 류오비에서도 이런 릴들을 신기한 릴들을 발매를 했었어요. 실은 이제 전 자우버를 이제 소형 릴은 자우버니까 자우버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하이엔드 릴, 지금의 하이엔드 릴이라고 하기에는 이 마미야오피의 에이펙스 가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중급 모델이었습니다. 원래 료비에서도 하이엔드 릴이 있었어요. 메탈 로얄이라고 그러는. 근데 이거는 소형 릴이 1500번 사이즈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2000번 사이즈의 릴이 있기는 있었는데 굉장히 드물었고 요건 이제 3500번, 뭐 지금으로 말하면 4000번 사이즈인데 메탈 로얄이나 자우버나 료비의 릴들은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1번째 릴에서 가장 튼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거는 그 시마노하고 다이와를 비교할 때 이 왜 다른 점 중에서 하나가 이게 스프를 오르내리게 하는 이 오실레이션 기능이 다르다 그랬는데 이건 또 달랐어요. 료비의 거는 RFO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로터리 플랫 오실레이션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긴 구멍이 파져 있는 그 기어가 하나 들어 있어서 그 구조를 이용해서 오실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메탈로얄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완벽한 금속 보디와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끄떡도 없어요. 그리고 내부에 고장날 부분이 없습니다. 원웨이 베어링 같은 걸 일부러 사용을 안 했어요. 료비에서는 역전 방지를 하는데 이게 덕꾸덕덕꾸덕 소리 나죠. 그거는 옛날 방식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핀이 이렇게 탁 로터를 고정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부러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 고장이 날 일이 없죠. 뭐 아무튼 료비의 릴은 원래 기계를 만들던 회사에서 만드는 조구다 보니까 료비의 릴은 최고로 튼튼했다. 지금도 이 좌우버리는 멀쩡합니다. 물론 이 좌우버는 고급 기종은 아니라서 몸체가 이렇게 완벽한 금속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낚시 시마노 다이와밖에 모르는 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마미야 OP의 하이엔드 모델, 이 에이펙스하고 그다음에 료비의 이 소형 스피닝 릴 이런 것이 있었다. 메타로얄, 자우버, 이거는 익시오네라는 거예요. 이두 개가 비슷한 소형 릴로는 료비의 고급 기종이라고 그럴까요? 하지만 에이펙스나 아니면 시마노의 스텔라나 다이와의 이그지스트의 전신인 토너먼트 시리즈나 이것보다는 좀 요거는 그 하위 기종이었습니다만. 요거는 그거랑 동급으로 최하이엔드 모델입니다만 소형 스피닝 릴이 없었다. 있기는 있었는데 굉장히 무거웠어요. 1500번도 뭐 300g 가까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료비랑 마미야오피가 조구 사업을 관두지 않았다면, 아, 참 아쉽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두 회사가 2000년에 다 조구 사업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 바람에 시마노 다이와는 대항마가 없어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이와는 토너먼트 Z라는 게 있었고, 시마노는 당시에도 스텔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능은 제쳐두고, 뭐 어떤 게 좋다 그걸 떠나서, 요즘은 지금 시마노 다이와를 상대할 수 있는 메이커 자체가 없어요. 몇년 전에 에버그린이라는 일본 브랜드죠. 이건 메이커가 아니라. 거기에서 오프스라는 소형 릴이 두 가지 모델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가격은 뭐 시마노 스텔라나 다이와 이그지스트만큼 비싼 릴이었는데 이것도 벌써 3년 전 2019년에 제조 중지됐기 때문에 소형 릴에서는 시마노 다이와를 상대할 수 있는 하이엔드 릴은 없습니다. 대형 릴은 어떨까? 다이와는 솔티가라는 게 있고 시마노는 SW 스텔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항마가 있습니다. 있기는 오쿠마 타이완의 오쿠마의 마카이라라는 모델이 있고 펜에도 고급이 있었는데 여기 제조가 중지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제 릴이 미국 브랜드긴 합니다만 반스탈이라는 릴이 있는데 유일하게 가격은 그렇게 막 100만 원대 수준으로 유일하게 시마노 스텔라랑 동급이 있지만 이건 미국 시장 내에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인기가 있고 지금 시마노의 SW나 다이와의 솔티가의 용도와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요. 뭐야? 와와와와와! 그 아랫 중국 기종 50만 원대, 60만 원대 릴. 소형 릴은 요 금년에 나온 그 아부가르시아의 제논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뭐, 물론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비교도 전 못할 것 같고. 미국의 그 반스탈의 소형 릴에 유일하게 600달러 수준의 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잘 알아요. 근데, 시마노의 트윈 파워나,
다이오와의 세르테이트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특이한 릴이에요, 그건. 대형 릴에는 그 가격대, 그러면, 뭐, 시마노 다이오와 비교할 만한 게, 금년에, 얼마 전에, 바로, 그러니까 2022년 가을에 지금 나온 펜의 오소리티라는 모델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판단은 아직 이른 느낌이에요. 그, 미국제도 아니고, 뭐, 미국 브랜드지만 중국서 만든 릴을 60만 원대에 내고 살 것인가? 그건 아직 판단은 이른 느낌입니다. 그 아래 또한 단계 더 내려가서 30만 원대, 40만 원대 모델. 대형 릴에서만 볼게요. 소형 릴은 비교할지를 못하겠어요. 그 가격에 시마노 다이와를 능가할 수 있는 릴 자체가 없는 것 같고. 대형 릴도 결국은 시마노 다이와의 동무대인 것 같습니다. 30, 40만 원대라면. 시마노하고 다이와만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는 다이와가 단연 톱이죠. 아무 전통적으로 다이와가 강세입니다.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시마노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 쉐어를 넓히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중저가 시장에서 대형 스피닝 카테고리에서 시마노가 다이와와 굉장히 유사한 그 기능, 그다음에 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더 싸게, 한 50달러씩 싸게, 그렇게 되면 5, 6만 원 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구에서는 같은 동급이라면은 좀 저렴하고 실용적이고 저렴하다라는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근데 그건 대형 릴 시장이고 또 국내하고는 좀 동떨어진 일이고. 종합적으로 봐서 솔직히 말하자면은 가격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대체할 수 있는 릴, 시마노와 다이와를 대체할 수 있는 릴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오랜 기간 쌓아온 그 릴에 대한 노하우, 낚시에 대한 노하우가 응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이와하고 시마노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 예, 수준까지 왔다고 봐요. 그래서 두 메이커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당분간은 다른 메이커가 이게 당분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메이커가 능가할 메이커가 나올 리가 없다. 자본주의적인 관념에서 봐서 시장성을 봐서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